안녕하세요. 막대 먹은 식물 집사와 에스더 타로입니다. 이곳에 버스 하나가 있는데요. 여수 로맨틱 버스랍니다. 가까이 가보면 의자처럼 앉을 수도 있고요. 아주 예쁜 버스네요. 여수 로맨틱 버스에 앉으면 하트 모양의 아치가 있는 의자가 보이는데 그곳에 가볼까요? 꽃처럼 만든 의자와 그 옆에 기타를 치는 모습을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네요. 제가 의자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혼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상념에 잠길 수도 있고 또 누군가와 둘이 도란도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밤에 조명이 켜지면 더 예쁘겠는데요? 와우! 약간의 울림도 있어서 이곳에서 노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미끄럼틀도 있네요. 어른들이 올라가도 될까? 여러분 근처에 어린이 놀이터를 가보면 미끄럼틀이 하나씩은 있죠? 거꾸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처음엔 좀 무섭고 두려워서 주춤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언니나 오빠가 앉고 내려올 때도 있고 말이죠. 쿠션 좋은 이 놀이터 아기들을 위한 것 같아서 저는 사양하고 가볍게 아침 산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정겨운 친구네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풀이에요. 멋스럽지 않나요? 이른 아침 제게 이렇게 한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든 아침 저는 행복합니다. 어딜 가나 이런 섬 하나쯤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경기도 안산에 가보면 그 오이도 쪽에 똥섬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섬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딱똥섬이에요. 여러분 복권 한 장씩 사셔야 돼요. 이 똥섬을 보셨으니까. 아침 햇살도 좋고 구름이 좀 낮게 내려앉아 있네요. 그리고 저 멀리 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부지런한 어부네요. 여기 바다 밑이 보이도록 유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일부러 이렇게 이 안으로 뛰어다닐 필요는 없겠죠? 어릴 적 저는 놀이 삼아 남대문 새벽시장을 다닌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 알바도 시장에서 해본 기억도 있고,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활력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했거든요. 자, 물론 열심히 사는 거 좋고요. 성실한 것도 물론 좋죠. 하지만 조금 지혜롭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말이죠. 어느새 저 배를 따라 제 시선도 옮겨지네요. 제가 실시간 방송을 좀 해볼까 하는데, 언제쯤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혼자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마 저 배는 벌써 조업을 마치고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볍게 산책을 마치고 일터로 출발하려고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리고 여수, 지금 이곳은 일요일 아침 저 멀리 제가 일할 디오션 리조트가 보이네요. 오늘도 행복하셔야 돼요. 꼭 약속해요. 막대 먹은 식물집사와 에스더 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